안녕하세요. A1 오토 서비스입니다. 오늘 김해에서 한 대 입고되었습니다. 벤츠 213 후기 모델이에요. 신형이에요. 후기를 그리고 조금 등급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는 문 열었다가 닫았을 때 소프트 클로징 고스트 도어가 되는 차량입니다. 저희 업체 말고 견적을 받아본 데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센터도 갔다 왔고 김해에 있는 업체에 한번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일단은 AS센터에서는 도어도 바꾸고 팬더도 바꾼다. 2번 김해에 있는 업체는 도어만 바꾸고 팬더는 판금도 생한다. 3번 저희 업체입니다. 도어도 판금이고 팬더도 판금이고 해서 한다. 보험 처리를 할 것이냐 일반 처리를 할 것이냐 가지고 얘기가 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차주님 보험 처리 안 하기로 했고 일반 수리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요 사이드 스텝도 이렇게 손상이 살짝 있어요. 이거는 광택 내기로 했고요. 휠도 살짝 있는데 휠은 폴리싱 처리 이것도 최대한 닦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손상이 있을 때 제일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엣지 라인 끝 라인이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인데 크게 먹진 않았지만 살짝 좀 먹어 있어요. 살짝 보이나요? 요 자리에 살짝 들어간 거. 그리고 이 틈이 많이 벌어졌느냐 안 벌어졌느냐, 아래쪽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자리가 손상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판금도색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 인출해서 마무리 잘 할 예정입니다. 이 또 지색이나 짙은 계열들은 제가 작업해 놓은 게 그래도 한 번 더 마감을 조금 더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할게요. 도어 판금 끝났고 팬더 이제 판금합니다. 이제 조금씩 잡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단차 부분들도 조금씩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벤츠 253 수리 완료했습니다. 이제 오늘 차량 찾으러 오실 예정인데요. 리어 도어, 리어 팬더가 손상이 제법 있어서 저 말고 타 업체 좀 알아보시다가 이렇게 오셨어요. 센터 갔다가 교환, 김해 다른 데 갔다가 교환, 판금. 저희 업체는 판금해서 억지로 마무리했고요. 자차 보험 처리하지 않고 일반 수리로 진행했습니다. 도어 살리면서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이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라인이 많이 서로 단차가 많이 적고 이 끝라인도 많이 손상이 있었어요. 지금 예쁘게 잘 펴졌고 색상도 잘 맞고 출고해 보겠습니다. 잘 되었죠? 출고합니다.